왜 안 꺼지죠? 자. 이거 지금 이거 뭐죠? 자. 이거 자 교전인가요? 뭐 지금 자 불이 반짝반짝 하고. 자. 이거 조커혈이고요. 자. 이게 많은데요? 지금 인원이? 이게. 이거 조커혈. 또, 여기는 또 지금. 이건 이제 봐. 자, 영웅혈이 있고요. 자, 전면전 같은데, 중립. 그죠? 이거 자. 영웅혈이고요. 조커. 나 엘레강스 혈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? 이게 저. 자. 이게 지금. 자, 일단은 인사 한번 하고요. 자. 뿌님 모이고. 자, 뿌님. 영웅 혈이고요. 자, 혼인님. 백석, 오해성. 이님들이 지금 제조혈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쪽은 저기 좀 조커혈, 중립혈이라는 거죠. 자, 어느 분이 또 좀 고마운 또 욕도 해주시고요. 자. 자, 선천이, 객객기님. 자, 백야랑님은 지금, 저쪽에 있고요. 신의 혈분이고. 이거는 지금, 서로 혈이 지금 얽혀 있는 거. 이제 신의 혈도 지금 오는 것 같고요. 사냥 가나요? 자. 거의 뭐 전면, 이게 중립혈끼리의 요건 교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영웅혈. 그 다음에 지금 조커혈이요. 여기 이제 뭐 지금 엘레강스혈 끼어 있는 거죠. 자, 뒤쪽 후미쪽 지금 엘레강스혈을 지금 밀렸고요. 영웅혈 전진하죠. 지금은 이제 거의 교전 붙었어요. 완전히 이제 이쪽. 자, 조커혈하고요. 이제 많은데요. 야, 영웅혈이 많고요. 좀. 자, 두 파티 이상 돼 보이는데. 자, 조커혈은 좀 이놈 좀. 구덩이 중요한 순간에 빠졌고요. 야, 뒤쪽 한 파티는 빠지는 것 같죠? 밀고 들어가고 있는데. 자, 인원 한 파티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. 이건 일단 밀렸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. 조커혈이. 자, 인원이 많은데요, 영웅혈. 그죠? 두 파티도 넘는 것 같은데요. 그죠? 거의 세 파티가량 되는 인원으로 보이고요. 그죠? 세 파티. 아니요. 영웅혈은 중립 장하는 혈이라는데. 세 파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, 거의. 그죠? 세 파티 영웅혈. 자, 조커혈은, 하필 구덩이에 또 빠졌고요. 어느 분이 또 좀 일창업 또. 자, 인사하고요. 자, 조커혈은 지금 인원이 이제 아까 한 파티 정도로 보였는데. 그죠? 일단 인원 자체가 좀 조커혈이 좀 적어 보이는데요. 자, 여기서 좀 여기 중립쟁이라는데, 이거는. 자, 이게 영웅혈은 뭐 좀 쟁교전한 쟁혈은 아니라는 거죠?
조커열도 그죠? 응, 아시는 분들. 응, 자기에 보면, 일면에, 작두 타는 소식이 파악해 놓은 방어구 전력 분석이 있다. 이거는 자기, 신문처럼요. 자기 일면에 그게 떴다. 이 얘기시죠? 지금 작두 타는 소식. 이분은 언론계에 있는 분 같기도 하고요. 그죠? 방어구 전력 분석. 요 까르로스님이 아까 얘기한 그 얘기 같은데, 그죠? 자게 10세트 방어구 뭐 그 얘기, 그죠? 그 얘기 같고요. 근데 뭐 그 숫자 뭐 한둘 차이 나는 거로 전체 전력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. 그래도 일단은 뭐 그런 식이었던 최상급 방어구 숫자 같은 거 이런 거 좀 있다 조사된 게 그 얘기고요. 영웅혈이 이제 꽤 많은데요 파티가. 한번 보자는 얘기고 개커님. 자 일면에 뚝 떴다는데. 여기죠 여기죠. 예. 일면 처음에 뚝 떴다. 예. 자, 예. 제로혈, 암살 급 펄시. 뭐 이런 12명이 10세시다는 거고요. 방어고. 신의혈은 이제 뭐 그렇죠. 꽤 많다는 거죠. 16명. 뭐 이 정도 비율로 이제 10세 방어고. 있다는 거고요. 그죠? 또 계속 확인 중이다. 이렇게 리플로. 뭐 좀 하고 있고. 뭐 이런 내용이네요. 요즘 표가 나니까. 지금! 이거죠. 이거는 아니고요. 지금 엘레강스 혈이죠, 이건? 쌍방은 아닌가요? 예. 쌍방이 아닌 것 같고. 그죠? 쌍방은 아닌 것 같죠? 지금, 치고. 자, 치고 있어요. 치고 있는데. 자, 백성 캐리어. 뒤에 지금 왔죠, 조커열? 예. 이런 자체는 좀 적어 보여요. 자, 이거 지금, 예. 뒤쪽 후미 한 파티, 두 파티. 예, 중앙 지금 전지에서 치고. 이거 곱뷰님 피하고 있고요. 지금 영웅열. 예, 루치님 보이고. 자, 스킬은 지금. 자, 깃발까지 세워놓은 상황이고요. 지금 다 했네요. 어스까지 하고. 상종기 쓸 동안은 일단은 버티긴 하겠는데, 인원 차이가 이렇게 좀 난다면은, 이거 뭐, 파월인데요. 상종기 떨어지면 좀 어려울 것 같죠? 일단 인원 자체가 지금, 많지가 않기 때문에. 상종기가, 이거는 좀, 자, 화력을 한번 볼까요, 대신? 어느 정도 하는지. 자, 일단 방어 쪽 치중한 펠로디노라는 켰고요. 쪽하율도. 선천님. 뒤쪽에서는 지금 엘레강스 혈이 지금 흔들고 있어요. 그죠? 백성. 이님하고죠? 오해성님. 흔들고 있고. 지금, 파콜 선택하는 것 같은데. 쪽하율. 일단 인원 자체가 이제 굉장히 밀리기 때문에 지금, 생존기 어느 정도 쓰고 교전하다가 이제 파콜제. 이 정도라고 좀 보셔야겠고. 이거 지금 문제. 굉장히 흔드는데요. 이게 사실 소수인데, 이 엘레강스 혈. 제조 혈 맞나요, 진짜? 자, 굉장히 일단 뒤쪽 후미. 이게 사실 거의 두 파티 가량을 잡아놨어요. 엘레강스. 그죠? 이 소수로요. 그리 부른다? 원풀로 하는 거는, 자. 일단은 확실하지. 공식 제조혈이 아니면은 엘레강스 혈이라고 이제 해야겠네.